One, two, three. 과테말라 좋아. 과테말라 좋아. 네, 잠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 호수에서 카야킹을 할 거예요. 카야킹. 그 스웨덴 친구 킴이랑 그 전에 아침 식사를 해야 돼서 나가서 뭐 하다가 어제 사놨던 왕뚜껑, 예, 왕뚜껑이 있어서 밑에 이제 여기 사장님한테 알베르토한테 가서 물 좀 달라 해서 지금 왕뚜껑을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톱도 마음도 열다 다치지 마. 절대 다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세계 3대 호수 아티틀란 호수를 바라보면서 먹는 이 왕뚜껑. 네. 한번 네. 그런 하루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색적이긴 하다. 라면을 이런 부위에 먹으니까. 오. 와. 아마 제가 먹었던 라면 중에서 가장 느낌 있게 먹는 라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건데, 여기 와서 이제 가끔 라면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었던 라면들 영상을 보니까 그 면을 삼키네요, 제가. 많이 급했나 봐요. 오늘 호수로 카야킹 간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내일 어깨 이제 하고 팔하고 마트에 가겠네요. 요즘 이렇게 그래도 자주 라면 먹으니까 좋네요. 그래도 뷰를 이렇게 해갖고 먹는 게 좀 보는 여러분들도 더 좋지 않겠어요? 맞죠? 앞에 이렇게 제 얼굴만 보이는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왕뚜껑보다는 육개장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왕뚜껑으로 배도 든든하고 제가 바라보는 이 모든 풍경도 든든하고 굉장히 오늘 든든한 하루네요. 저 호수 가고 카약하다가 이 든든한 체격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죠.
좀 이따 준비하고 저의 스웨덴 친구 킴을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킴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금 은행 가서 돈 좀 바꾸려고요. 여기는 신용카드로 하면 10%씩 그거를 또 찰지해서 현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는 길 이렇게 시장 골목이 형성되어 있네요. 아보카도 보드카랍니다. 아보카도. 와, 과테말라 은행 한번 오기 진짜 힘든 게 안티구아에서도 줄이 길었는데 이게 지금 저 끝까지 다 줄입니다. 와, 한 여기서 한 30분 넘게 있어야겠네. 지금 한 20분째 줄을 기다렸는데 아직 여전히 중간도 못 왔습니다. 그 과테말라 다 좋은데 과테말라는 카드를 쓰면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붙여갖고 10%씩 돼요. 그리고 뭐 어디서든 환전은 가능한데 그런 어떤 가게나 호텔에서 바꿔도 10%씩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전하면은 1달러당 7.8인데 뭐 보통 뭐 1달러에 7개짤 정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액이 커지면은 또 큰 돈이 되니까는 저는 이렇게 지금 기다리는데 무조건 은행에서 돈을 바꾸신 분은 한 번에 많이 바꿔 놓으세요. 저는 지금 계속 깨작깨작 얼마나 쓸지 몰라서 깨작깨작 조금씩 지금 바꾸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드네요. 돈 바꿀 때마다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냥 조금 비싸도 공항에서 돈을 환전을 다 해오셔서 오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은행 직원이 이렇게 그늘 쪽에서 대기를 하라고 해서 그늘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덥네요. 이제 한 30분 정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와 진짜 덥습니다. 와, 다행히 저기는 줄이 엄청 긴데 환전하는 데는 줄이 짧아요. 아 밖에서만 대기 탄 거라 다행입니다. 와, 앞에 한 명밖에 없어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아까 있던 사람 다 나갔고 지금 저 한 저기도 한 15명 소진될 때 동안 저 혼자 여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너무 느리다. 지금 여기 은행 밖에서부터 해가 하면 1시간 넘게 됐거든요. 이제 1시간 10분 지났거든요. 짜증이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진짜 인내심의 연속인데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죠. 와 1시간 45분 걸려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킴이랑 약속 시간 2시인데 지금 2시 반인데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아직도 다 기다리고 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너무하지. 아무튼 저희는 카야킹 한번 하러 갈게요. And I was wait out of the bank. Yeah. Pissed off. I don't know and I don't know why they not allowed to use cell phone. No? No. That's why I hang up the phone when you call me. Oh. Yeah. Shit. Anyway, it was horrible, man. Yeah, man. I'm not gonna use Guatemala bank anymore. But why don't you take out cash in an ATM? Because I already have a lot of dollar. Oh. That's why. And you know, if I use the ATM either, so I needed to pay for the fee. Oh, you do. 3%. 3%. Yeah. So. Shit, that's a lot. Yeah, yeah. So. It depends on the country, but I think here, yeah, 3%. Quite high here. Yeah, high. So that's why. And I tried to use the credit card, but it also charge 10%. Which is also very. Yeah, yeah, yeah. And the to go to Tikal, it is 600 quetzal. It's 600. Yeah, 600 quetzal. Where are you going? Tikal. The Mayam things. Oh. Yeah, yeah. 600, man. That's quite a lot, dude. 18 hours to take the bus. Yeah, yeah, yeah. And then she said she gonna charge 60
get jar for the like fee. 60 kassan, yeah, man. So you know, 60, and I can eat. Meals. Yeah, two meals. So that's why I. Yeah. Wait the bank. Yeah. Wait in the bank. Yeah. But you got enough quetzales now. Actually, I was planning to just change the $100. Yeah. But I changed the $250. Yeah, of course, man. I think it'll be same as in the Flores. Yeah. The D card. Oh, so for sure. So I just changed all the money. Yeah.